안녕하세요. 하나큐셀 골프단 이민영입니다. 시즌 중이긴 한데 그냥 뭔가 코치님한테 레슨이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잠깐 들어왔어요.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. 그런 부분을 잘 아는 게 저희 코치님이고 그 부분 좀 해결하고자 해서 들어왔어요. 네, 돌아가서 할 숙제들을 좀 받아가지고 그것만 또 집중하면 또 재밌게 돌아가서 시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외로울 때는 뭐 친구들이랑 만나는 횟수를 좀 늘린다고 해야 되나? 원래는 제가 별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. 예전에는 I로 많이 퍼센티지가 치우쳐져 있었다면 지금은 I가 55%고 E가 45%인가? 그렇게 나왔어요.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집에만 가만히 누워있게 되더라고요. 아무 스케줄 없이 좀 그런 시간을 보내야 또 그 다음 시합 가서 좀 더 집중하고 에너지 충전이 된 느낌을 받아가지고 최근에는 그냥 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. 골프를 시작한 계기도 여행하고 싶어서 시작했거든요. KPGA 뛸 때도 여행을 되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. 시즌 중에도 여행하러 갔고 시간 나면 여행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. 주변에 지리산 주변에 뱀사골 계곡인데 좋았어요. 사람이 진짜 없었어요. 평일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뱀사골로 가는 도중에 공무원분들이신 것 같은데 지리산 관련해서 곰을 쫓아서 다니시더라고요. 안테나 이렇게 들고 유니폼 입고 지리산 닭갈비. 네, 맞아요. 개체수 확인하고 막 이러신대요.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. 집에 와가지고 찾아봤어요. 뭐 채용 어떻게 하나. 어려웠던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운 좋게 첫 해부터 되게 잘 풀린 케이스라서 생각보다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고 기억에 남는 거는 팬분들이 선물 되게 자주 주시고 막 손편지 엄청 자주 써주시고 그런 게 아직도 좀 신기해요. 아, 힘들죠? 네. 다른 종목이랑 또 비교하면 저희는 매주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. 매주 성적표를 받고 감정 기복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. 그게 조금 아쉬운 점. 그렇지만 매주 또 기회가 있다는 면으로도 또 바꿔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, 저 골프. 기본에 좀 약간 충실하자?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립 좀 올바르게 잡고 방향 똑바로 잘 서주고 일정한 리듬으로, 일정한 템포로 스윙을 하는 것? 저도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그 부분이라서 그 너무 약간 옷이랑 이런 거 장비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컨디션은 우선 올해 하나큐셀 골프단에서 심리도 시작되었고 체력 부분도 시작되었고 영양 쪽도 시작되어가지고 개개인에 맞게 충분한 얘기할 수 있어서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골프에 대한 목표가 지금 가장 강한 것 같아요. 다른 거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골프가 최근에 우승한 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느낌이 돼가지고 진짜 우승 너무 하고 싶어요. 근데 그 우승 중에서도 좀 메이저 우승? 할 뻔한 적은 많았지만 한 번이 놓쳐가지고 올해는 좀 메이저에서 우승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한화골프단 이번에 새로운 선수 두 명도 들어왔고 뭔가 분위기도 더 화사해진 것 같아가지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한화클래식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유일하게 좀 우리 팀이 다 같이 모이는 그런 날이라서 개인적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1년 중 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